스틱 데일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희 옆에는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문 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2차 전지 쪽 상당히 좋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 쪽 분위기 개선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삼성 SDI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거든요. 유창희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테슬라인 것 같아요. 테슬라가 어쨌든 연일 강한 상승을 좀 기록을 해주면서 지난주 금요일, 특히 이번 주 오늘 들어서 약간 관련된 기업들의 투심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전기차 판매 쪽으로 해서 약간 아쉬운 감은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또 내년에 저가 모델 공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죠. 현대기아도 친환경차 관련해서 어떤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좀 높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번에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전기차 쪽이 아닙니다. ESS하고 FSD 쪽인데 우리나라 주요 셀 업체들이 ESS 쪽을 상당 부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관련해서 조단이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이쪽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투심을 좀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등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어떤 정책 수혜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난 8월 달 저점 언저리에서 지금 대부분이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뭐 네. 삼성 SDI도 그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쌍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있다라면 지금 위치에서는 한번 지난 저점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일단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자, ESS와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고 기술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리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ESS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자, 225억 원 규모의 ESS 배터리팩 조립 설비를 수주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측 실무진이 방한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종가 매수 의견 들어주세요. 여기서는 엇갈렸습니다. 네. OX인데요. 자, 이건희 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뭐 지금 테슬라에서 뭐 실무진이 방한했다. 뭐 왔다 이런 얘기 기사가 나면서 네. 회사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뭐 주목을 받았죠. 24일 날 주목받습니다.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주목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다시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다시 리턴 돌아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종목이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모듈 장비로 너무 이제 시장에서 그 너무 확고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 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종목처럼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포트폴리오 굉장히 확장을 했고요. ESS 조립 장비부터 뭐 검사 장비까지 지금 포트폴리오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이제 실적이 안 좋냐?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으로 보면 예상 가이던스 자체가 한 600억 이상 이제 영업이익 날 걸로 보이고 순이익도 한 550억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2,600억입니다. 그럼 사실은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자회사만 이제 퓨런티어라는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회사만 좀 주목을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 ESS 관련돼서 테슬라의 수주를 받냐 안 받느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ESS 조립 관련돼서 뭐 장비가 괜찮기 때문에 한번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서도 지금 225억짜리 지금 이 장비를 수주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개선이 되기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 터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좀 받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아마 물량 소화를 좀 하고 나면 121선 돌파를 한번 시도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돌아온 종목이다. 하이비전 시스템. 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면서 ESS 쪽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평가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지금 X를 들어주셨네요. 네. 사실은 지금 위치가 뭐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위치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급등을 했었고 금요일에는 갭상승 나온 다음에 긴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추가 하락이 안 나온다면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상 빠지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인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전평가에 대한 또 기대감들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의 흐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이후에 만약에 17,000원 정도가 좀 지켜진다라면 그때 이제 매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000원 지지 여부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리콘2 이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연말 쇼핑 시즌 다가오면서 이 종목 보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매수 의견 주셨거든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리콘2 하면 이제 뭐 화장품 유통 회사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이 회사가 수출입 데이터를 가지고 이 회사의 실적을 지금 추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소싱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이제 주소지로 파악이 가능한데 관세청 주소지로 파악이 가능한데 실리콘2는 좀 그게 어려운 상황인데 실적이 수출입 데이터 나올 때마다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화장품주들은 이제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와중에 이제 결국엔 실적이겠죠. 실적이 잘 나오면 올라가고 실적이 부러지면 빠지는 종목마다 이제 상이한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전히 이제 미국 시장의 이제 물류센터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주 시장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실리콘2고 그 외에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쪽, 그 다음에 뭐 일본 쪽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은 미국에 좀 집중을 하고 있죠. 미국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전체 MS가 1%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팔리는 것 같지만 10명 중에 한두 명 쓴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그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두 명, 세 명 쓰면 2%, 3%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그 시장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스타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 너무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좀 주가 자체가 좀 쉬어가는 국면을 지금 잘 조정을 받고 있고 주봉 보시면 상반기에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의 쉬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쉬었다 가는 국면으로 보고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다시 한번 4만 원대 복귀하면서 5만 원을 향해 가는 모습 나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안에서 차별화 장세 예상되는데요. 결국 그것을 가릴 것은 실적이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11월 달이 최대 소비 시즌이죠. 광군절 중국에서 11월 11일에 시작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1월 9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 불프데이 시작을 하고요. 뭐 블랙프라이데이도 마지막 주에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갈 필요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아직은 뭐 완벽하게 바닥을 다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박스권의 흐름들이고 최근에 약간 사실은 뭐 실리콘2뿐이 아니라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흘러내렸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이죠. 근데 11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어쨌든 환율이 다시 뭐 1370원, 80원대까지 올라온 것을 감안한다면 이게 어떻게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뭐 4분기 환율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실리콘2 연말 성수기 소비주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시즌인데 지금 화장품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SMR 성장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네. 들어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뭐 SMR 관련돼서 국내 유일하게 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 미국 회사에 투자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원전 관련된 좀 그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SMR 관련돼서 국내에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라고 좀 다들 얘기를 입모아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른 종목들 뭐 BHI라든지 다른 원전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쪽에도 관심이 더 많이 가실 수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보면 그냥 발전 수요에 대해서 뭐 따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지금 SMR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 국내는 뭐 4기 정도 짓는다고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열리겠죠 개화는 그럼 미국 시장에서 SMR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 과연 국내에 있는 종목들이 기업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자리 너무 차트도 좋은 자리죠. 지금 자리에서 한번 정도 사볼 만한 자리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SMR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살 만한 자리다. SMR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수혜 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유창희 본부장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SMR 관련해서 계속 좀 이슈 머리가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죠. 지난 2분기 때 실적 발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I 투자를 계속 이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좀 붙으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전 관련돼서 SMR 관련해서도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집중적으로 이제 몰려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부터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정부도 올해 4기 SMR 관련해서 계획을 좀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나오고 있죠, 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감안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주가가 한번 강하게 이슈가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한 일주일 반 정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2만 1천 원, 2만 2천 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29일 알파벳을 시작으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 언급해 주셨습니다. SMR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반도체주 전략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크게 반등을 주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관련주들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대만 언론에서 이 HBM 조건부 승인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한미 반도체도 오늘 주가 하락세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의 하락을 저감에서 기회로 활용해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한미반도체가 사실은 지난번 실적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3분기 좀 장비가 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또 우려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띄었는데 지금 뭐 하나 인더스트리하고 뭐 경쟁 관계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TC본더 쪽으로 해서는 한미반도체가 거의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하나인도 쪽은 테스트 통과 여부가 언제 결정될지 모른다. 지난번에도 보면 이제 노이즈가 좀 있었죠. 테스트 통과한 거 아니, 뭐 탈락한 거 아니다. 말이 있지만 우리 삼성전자가 HBM 탈락했다는 표현 안 합니다. 그냥 계속 테스트 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여전히 한미반도체 어떤 독점적인 구조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론도 이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결국엔 저는 삼성전자도 한미하고 일정 부분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주가의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마저도 반등을 줬다라면 한미반도체도 네. 지금 위치에서는 기술적이든 뭐든 반등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의 독점적인 구조 당분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주가 반등 가능성 크게 점쳐주시면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의견 추가적으로 네. 들어보고 싶어요. 한미반도체 지금 너무 SK하이닉스만 집중하고 계시죠, 다들. SK하이닉스가 네. 올라가면 올라가고 빠지면 빠지고 올라갈 땐 안 올라가고 빠질 땐 같이 빠지고. 네. 네. 경쟁자의 등장이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아까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나 쪽은 쫓아오는 쪽이니까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뭐 기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좀 밀릴 때가 AMD가 등장하면서 밀렸었거든요. 근데 AMD가 결국에는 시장의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죠. 그것과 약간 비슷한 현상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TC본딩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보면 12단 같은 경우 관련된 장비는 한미반도체만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론도 본격적으로 내년을 위해서 공장 증설에 나설 텐데 마이크론이 이제 미국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대만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지금 추가적인 장비 수주가 한미 쪽으로 다 몰릴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가 한미 반도체를 쓸 가능성 뭐 시장에는 뭐 둘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기업이 소통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TC 본딩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까지 쭉 이어지는 일련의 이제 그 흐름을 보면 지금 자리는 너무 주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10만 원 밑에서는 예, 강력 매수 추천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각될 수 있다라면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얘기 나온 김에 관련된 이야기 좀 더 두 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반등폭이 상당히 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까지는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반등세를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오늘도 반면 SK하이닉스는 살짝 조정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 이 구도 어떻게 보시는지 유창희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뭐 사실 지금 반등은 별 의미를 둘 정도는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지난주 수요일에도 한 3% 가까운 상승 나왔을 때도 이거 저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주가는 뭐 하락을 보여줬죠. 물론 오늘 상승했다고 해서 내일 하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저점은 나올 수 있는 위치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 정도까지 밀렸었다는 얘기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라 보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엄청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1선 언저리 한 6만 원 초반, 6만 한 1천 정도까지 어떤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6만 원대 초반대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되고는 있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물량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같은 질문 이건희 대표님께도 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삼성전자가 좀 뭐 수급이 좀 몰렸죠. 몰린 이유가 이게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어서 올렸다. 뭐 물론 대만발 뉴스가 있었지만 그 뉴스를 공식적으로 좀 확인할 바는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그 조건부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삼성전자에게는 호재일 수도 있지만 악재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오늘은 아마 이제 환율도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워낙 약세에서 강세로 조금 돌아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우리나라 지수를 좀 올리는 역할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좀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보고요. 여전히 한 5만 5천에서 6만 원 사이의 박스권을 좀 형성하면서 당분간은 조금 바닥을 잡는 구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이라면 사실은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된 시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바닥이라는 건 항상 지나봐야 알죠. 예. 예, 그래서 11월 달에 여러 인사라든지 뭐 인사 시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이제 버티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5천 원 이하로 뭐 빠지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오늘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붙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고 거기에 대만발 뉴스까지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창희 본부장님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SK하이닉스 눌릴 때 사고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어차피 반도체에 간다라면 하이닉스가 더 높이 오를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반등을 준다라면 좀 비중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반도체주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